구독자 100만이 넘었다라는 건 어떤 면으로든지 간에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야.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뭐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요? 뭐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요? 와, 이 웃음이 제 여유 있는 웃음이야. 아~ 이렇게 벌어본 적이 없어요, 태어나서. 이렇게 벌어본 적이 없어요, 태어나서. 와. 나 벌어본 적 없어. 정말 정말. 와. 나 벌어본 적 없어. 정말 정말. 와. 그러면 이렇게 임원희를 선택을 했잖아. 그 임원희 씨는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? 네? 임원희 씨는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? 네?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랄랄. 지금 가평에서 널 일시킬지도 모르고 강남뷰에 뭐 제가 선택을 해야 돼요? 뭐 제가 선택을 해야 돼요? 근데 선택을 했어요 갑자기 진짜로 선택이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선택이 되는 게 아니고 가짜로 선택해도 그건 진지한 거잖아.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, 진짜. 나 손에 땀 나. 얼굴에 땀 넣어야지. 너 여기서 진짜 결혼할 때 다 촬영해보고요. 더 촬영해보고요. 더 촬영해보고요. 더 촬영해놔. 어머니, 어머니 세상에. 촬영해보고요. 아, 지금 매우 이상해. 아, 싫어요. 아, 이게 뭐, 느끼고 싶지 않아요. 더 촬영해보고요. 아니 그럼 뭐 메이크업 준비, 의상 준비 뭐 이런 걸 본인이 직접 다 해요? 제가 기획, 편집, 섭외를 다 합니다. 와. 혼자. 그렇게 섭외를 하고 밤새는데 이제 뿌듯하죠. 뿌듯을 타? 뿌듯하다며. 전달 좋다. 뿌듯하다며. 전달 전달 뿌듯. 뿌듯하네요. 아니 갑자기 포트를 왜 타겠어? 벌써 나랑 포트 타고 있는 상상하고 있는 거 아니야? 미안해. 오빠 지금 가평에 있네 지금. 결혼 상태인데 방송이 돼요? 5천 개 드려야겠다. 매주 화요일 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